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 10분 차이나타운 내려가서 그 아케디아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바로 해서 60분 저까지 완전히 다 장악했다. 학교 안올 때는 뭐 하세요? 일해요. 일을 하지. 무슨 일을? 매니저. 매니저인데 일하는 종류는 레스토랑에서 CCTV에서.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식당 매니저 뭐 어렵죠? 배우는 단계예요, 지금. 근데 그 식당도 왜 양식, 일식, 한식? 일식이요. 이 시간 그 프레쉬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신경 쓰죠. 그렇죠. 요리도 하세요? 원래 그 스시 쪽에서 일하다가 매니저 쪽으로 빠졌어요. 요즘에 말 들으니까 그 수시 일본에서 온거 위험하다, 먹지 마라 이런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런 영향 있어요? 근데 거의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거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는 괜찮죠. 뭐 한국이 좀 위험하겠지. 그렇죠. 한국이. 저는 여기 왜 니를 도쿄.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음식으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편인데 니를 도쿄 가서 그 스시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 저는 맛을 잘 몰라요. 사실 스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 와사비에다가 그냥 뭐 초밥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우동 그 하는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맛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을 모시고 이제 거기를 간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은 맛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회가 싱싱하고 맛있다. 한인타운에서 오는 거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맛에 대해서는 감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뭘 가지고 맛을 결정해요? 사람들 맛있다는데 뭐 그냥 프레쉬하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프레쉬하고 근데 막상면 같은 경우도 집집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삶은 이렇게 필레 뜨고 어떤 일본 집에서는 식초물하고 다시마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담가 놓고 이렇게 숙성시킨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서 맛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회사에서 받는 재료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걔네가 어떻게 숙성시키냐에 따라 그걸 회를 숙성시킵니까? 한국 집은 네. 화로여서 광어 같은 경우는 그냥 탱글탱글한 그 느낌으로 먹는 건데 일본 애들은 그 느낌으로 안 먹고 하루 이상 숙성시켜 놓고 그것도 다시마로 이렇게 싸서 숙성시켜 놓은 다음에 하루 있다가 먹어야지 그 광어 맛이 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 일본 애들은 거의 그렇게 먹더라고. 아, 그렇구나. 일식은 주로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있네. 숙성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투나는 아니지만 뭐 다른 생선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막 화로를 절대 안 먹는데 일본 항상 빠르지. 초장에.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많이 배우겠네. 그럼 뭐, 아이. 그 수시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뭐. 끝이 없다 그래. 그쵸 요리 우리랑 가서 그냥 매일 시켜서 먹고 끝나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눈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들이 가서 그냥 먹고 즐기는 거 하고는 평가가 하나로 땅 차이라고. 그래서 물론 자기 입맛에 뭐안 맞으면 안 가는 거겠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좋다고 느껴지면 그걸로 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배울 때 자기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한테서 배우는 게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파이파 되게 되지. 쉬워 차이나서 붙은. 오케이. 자, 성원 씨 다 썼어요? 예. 네. 우리 미시즈 썼고. 이거 지금 정체성 읽어 보니까 기분이 어때? 뭐지?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기대를 안 하고 쓴다가요. 네. 여기에도 지금 잘 나는 게 없는데 이런 게 하다가. 이번에 죽을 때 남기고 싶은 유언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이거 정말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서 좀 네. 그래도 뭐 또 민수 씨는 이거 뭐 똑같았어요. 다른 거에서 그냥 막 몰았어요. 이거 다른 거는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 네, 다른 거 생각해 보는데 그 7번 문제도 한 번쯤은 많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내 죽고 난 후에 나에게 사람들이 어떤 칭찬할까 아이돌 케어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들을 때 내 장례식에 와서 친구들 때 아우 민수 새끼 잘 죽었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와 민수 정말 아까운데 정말 뭐 멋쟁이야 뭐 이런 말 듣는 게 좋잖아. 이런 거라든 또 여러분 일생에 원하는 직업 이거 지금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내가 일생에 정말 죽을 때까지 이걸 하고 싶다는 직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이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많이 가질까요? 원치 않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 맞고 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많은가요? 글쎄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 많을 것 같아? 아, 더 없을 것 같아? 그럼 성원 씨도 자기가 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만족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죠. 민수 씨도 왜? 어 그럼 원래 정말 되든 안 되든 원래 원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남들 앞에서 좀 화려한 사자 들어가는 걸 하고 싶었었는데 아 사자? 네. 사자 맞잖아 뭐. 운전사, 변호사, 의사, 목사, 교사 뭐 이런 게 있겠죠. 최근에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 아니 최근에 내가 정말 일생에 하라고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 젊었을 때는 저 사자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랬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 이제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다 드니까요. 네. 조용하게 혼자 물러나서 할 수 있는 농부라는 직업을 농부 예 저는 이제 그게 최근에 아니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걸 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뭐 미수 씨는 죽을 때까지 뭐 직업을 가지라면 뭘 갖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그냥 가게 운영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가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음식점이나 아, 식당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네, 나중에 와서는 건물주. 그렇지. 식당 비즈니스를 통해서 건물을 가지고 주인이 되고 싶어. 아, 저는요, 어릴 때 꿈이 그, 국회의원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 중학교 다닐 때, 맨발로 학교를 다녔어요. 일부러. 선생님이, 막 신발 안 신고 온다고 막, 그러면 교실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다녀가고, 밖에 나와서 맨발로 다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맨발로 다녔어요.
이 친구 부모들이 막 짜증을 내고, 너 왜 맨발로 다니냐. 제가 나중에 여기 국회의원 출마할 거거든요. 그때 내가 맨발로 다녔던 그 소년을 기억하라고 하려고 지금부터 캠페인 한다고 그러고 다녔어. 그냥 꿈이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감옥을 갔어. 감옥, 고등학교. 아, 감옥 생활 한 6개월 하는데, 아,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튼 세상 말하고 운 좋게,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 감옥에 나와서 결심하기를 내가 변호사 돼야 된다. 아, 국회의원 변호사, 진짜 감옥에 가면 변호사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변호사 되는 꿈을 가지고 청춘을 보냈는데, 변호사가 되려면 법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심리학을 해야 돼요. 범죄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과 지망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예비고사 있었어요? 저희 한국고사 있었어요. 우리는 예비고사 합격자만 대학교 시험 볼 수가 있어. 근데 예비고사 합격증 가지고 겁도시 그냥 서울대 물리대 심리학과, 그 다음에는 고대 물리대 심리학과 이렇게 반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도 합격자 시시하는데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군대 가고 갔다 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하고 엄청나게 시정을 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하다가 어쨌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목사가 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풍파가 무지하게 많아요.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 없고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면 뭐 하려고 하면 더 빨리 내가 목사 되겠다. 세월 다 보내고 30 넘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나는 아예 막 대학 딱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 딱 끝나고 바로 목사되면 하겠다.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일생에 갖고 싶은 직업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굳혔다는 거예요. 뭐 you found? You finished? First stage? Almost. Almost. I don't know about the last. Last one? I'm not sure about. What does that mean, last? Last one? Make a simple sentences in summarizing from 1 to 9? Yeah, what does that mean? What do you mean? You may summarize all of this and make a simple sentence. Understand? Yeah, this very hard, but it is good for you. Okay? Try. All right. So, 한 번쯤은 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준 씨가 내가 지금 식당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 안에 또 식당을 운영하겠죠. 어떤 형태지만 그러면 그 식당 그 식당이라는 것보다도 이 내가 하는 식당을 뭐 세계 최고의 식당으로 만들겠다. 특징 있는 건데 이런 게 꿈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전진하면은 뭐 건물도 가지고 식당도 가지고 나중에 뭐 후손에게 돈을 주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좋은 거지 그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 아이덴티티. 그리고 뭐 여러분 2번 3번은 뭐 가지고 싶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집을 갖는다, 뭐 차를 갖는다, 재산이 많을까. 근데 예를 들어 서울시 지금 내가 농구가 되겠다는 어떤 농구? 과수원하고. 과수원 종류 어떤 거지?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요. 그게 많지는 않고요. 제일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것들, 오렌지 수입이 좀 오렌지 포도.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감이 같은 게 감 감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감이 돼가지고 수입이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수입이 있지. 네. 왜냐면 그걸 황대요. 네. 뭐 그러니까 하겠다 무슨 그거 할 과수원할 땅이 있어요. 네. 땅을 사야 돼. 네. 어디쯤 땅을 살까? 언제쯤 살까? 처음에 어느 정도 크게 살까? 그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5번을 안 물어봅시다. 5번. 4번 같은 건 여러분 대답하기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사실은. 원한을 가졌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쓸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이상은 없어요? 저는 농구를 하려고 하는 것도요. 네. 그 주변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네. 딱히 지속적으로 물질을 줄 수도 없고 일회성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한다면 아예 같이 살 수 있는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하자. 같이라고 같이 저기할 수 있는 공동으로 생각이 바뀌고 나만 농하는 게라 하는데 없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거리를 줘가면서 네. 공급을 만들고 또 감도 좀 나눠줄 수 있고 네. 그렇죠.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답은 다 알아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정도 철이 들면 가족을 위하고 남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남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없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민수 답이 뭐예요? 5번 세계 여행이죠. 성원 씨 저도 비슷하죠. 날씨인데 예를 걸고 돌아다니면서 날씨 그러니까 이 5번을 물어보면요 거의가 다 한껏 세계 여행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이 서울 이제 어떤 분은 그 크루즈를 타고 그냥 세계를 다니고 싶다. 어떤 분은 그 캠핑을 하이크를 세계 산을 다니고 싶다. 지금 말처럼 낚시 명지를 타는 하여튼 그 여행 쪽이 정말 많아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 여행이라는 것은 그 낯선 곳이고 프레시하고 좀 모험도 있고 좀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 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뭐 뉴질랜드나 보다 이렇게 막 강과라든지 뭐 물이 좋은 뭐 네. 저희 남태평양 같은 데 보면 아니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또 있냐는 게 자꾸 느껴지고 세계를 다 돌고 나면 무슨 말 할까? 다 돌고 다 봤다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 그 다음에 보고 나면 또 그게 그거야 사실은. 근데 뭐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이야 성경에 너희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이러고 있으면 너무 아픈데. 민수 씨 결혼 안 했죠? 네. 결혼을 하겠다는 꿈이 있죠. 근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그냥 한번 하는 거야?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면 집도 있어야 돼. 생활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또 뭐 남한테 정말 쪽팔리게 살고 싶은 거. 결혼식도 이왕하려면 좀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둘이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결혼해서 뭐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좋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좋아서 같이 살면서 뭘 할 거냐 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이 결혼을 해. 아, 그러면 그게 몇 년 갈까? 1년? 진짜 몇 년 갈까? 짧을 것 같아. 1년? 짧을 것 같아. 더 짧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짧을 것 같아. 어쨌든? 길게 안 된다. 아, 짧을 것 같죠. 맞아요. 짧아요. 사람들 왜 깨지냐면 결혼을 사랑하니까 하지. 좋으니까 하지. 근데 막상 같이 살면서 뭐 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안 세우고 하니까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야 이거 이루어야지 사소한 문제냐고 자꾸 적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고 내 생각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막 실현이 안 되더라도 세워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체성 질문을 해본 겁니다. 토요일 나왔어요. 원래 토요일반이죠? 네. 오늘부터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네. 금요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자, 메이크업 하려면 오늘 오실 때 이거 보고 좀 하세요. 아, 예. 아, 이거는 이제 소리 그냥 네. 볼펜 있어요? 네. 네. 스테디한 학생들이 성원 씨밖에 없구만. 그러니까 이거 강의를 진도가 안 나.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데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 보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대화하면서 수업을 해야지. 이 귀한 시간 그냥 낭비할 수는 없잖아. 중국 학생이 그렇게 와 있으면 뭔가 또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말도 아닌 얘기지만, 누구시고 적으세요. 적으면. 혹시 미주지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할 때 보통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한 시간. 2시간? 2시간. 예? 2시간 정도. 예배 시간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면 네. 거의 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시간 정도 하죠. 간단하게 하는 거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집중이 돼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몇 분을 집중해? 오, 집중 많이 하네, 40분이면. 많이 하지. 성훈 씨. 15분 집중해요? 지금 어디에 집중? 설교에? 찬양에? 기도에? 찬양에서 이제 설교 시작해서 얼마까지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민수 씨는 주로 어디에 집중하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둬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어디에 포커스 두냐? 찬양, 설교, 아니면 뭐 기도, 아니면 뭐 헌금? 설교. 설교. 설교 귀를 기울여요? 가봐. 그건.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 듣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듣는 순간 잡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또 그 말을 듣다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 뭐 뭐야 저거 뭐야 하고 또 내 남대로 막 또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아 그런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도가 뭔지 그걸 찾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근데 집중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집중하죠. 왜냐면 그 다음이 뭘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여기가 사실 기대를 하면 집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다 했어요? 조윤 씨?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아, 고민하세요. 아,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 근데 사실 매주 교회 가다 보면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와. 그냥 와서 그냥 아, 아 오늘 막 말씀이 좋았다. 앞에 뭐 이러고 그냥 다 말씀 나쁘면 아, 오늘 이상하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크리스찬에게는 이 말이 먹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안 먹히죠. 왜냐면 명색이 신학 대학이 있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찬 마인드입니다. 예.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안 물어봤는데 다 물어보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뭐 다 그래 구원 가족이 중요하고 뭐 자기 부모들 자녀가 중요하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 자기 직업이나 가족들 얘기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대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 당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예배하는 그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 그 말이 안 나오고 뭐 아 뭐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뭐 가족도 하고 뭐 정리하고 뭐 아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변두리 이해하시죠. 그거를 God oriented person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렇게 God oriented person. 그 군대 성훈 씨는 갔다 왔을 거고 민수 씨도 갔다 왔어요? 아니요. 종료 씨는 군대 안 갔다 왔어. 아직 어르시고. 근데 군대에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특공대 훈련 받아 보면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훈련 받는 게 받아봤어요? 우리는 전문 공수부대가 아니니까 전문 훈련은 아니고 그냥 한 번쯤은 연습사원 훈련을 받았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 낙하산 표도 땅에 딱 닿을 때 땅에 닿을 때 다리가 부러져 충격이 커서 근데 땅에 딱 떨어질 때 두 발을 딱 모아가지고 땅에 다리가 닿는 순간 딱 쓰러져야 이게 안 다쳐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쫙 넘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높으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서 딱 누워야 되거든. 유도 낮고 하시는 그 훈련인데 정신 집중 안 하면 다 그냥 발목 다 나가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높이 요만큼 이렇게 하는 나중에 낙하산 타고 이제 그것처럼 집중을 해야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낙하산 뛰어내릴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 너가 뛰어내릴 때 살아남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최대한으로 땅에 닿는 순간 몸에 힘을 빼고 쓰러지는 거예요.
땅에 닿는 순간 몸이 이게 말 쉽지 이론은 쉽지만 실습은 되게 어려운 거야. 그처럼 그 말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게 집중하는 땅에 탁 닿는 순간 넘어오죠. 똑같은 원리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예배는 뭐냐 이걸 답이 예배가 뭐 하는 거 혹시 알아요? 뭐가 예배하는 거 민주 씨, 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고 뭐가 경배인데? 경배 자녀의 공부 알아 지금 여러분 알고 있다니까 했는데 딱 물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종인 씨도 교회 다니죠? 예. 예배하죠? 예. 예배가 뭐냐 그러면 뭔가 있어 있는데 말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말로 할 수 없는 거 말로 할 수 없는 거? 시프라이 말하면 예배하는 그 현장 예? 예배하는 현장 한 사람이 모였든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걸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그분과 우리가 만나서 만난 다음에 뭐해요? 우리 둘이 만났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만나면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서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나게 즐기는 게 예배야. 즐기는 방법이 찬양하면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찬양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았어 하고 기도에 대답하면서 즐기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나도 너희한테 선물 짓고 있어 주고받으면서 즐기고 또 설교를 하면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그 내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즐기고 그래서 즐기면서 우리의 고민도 없어지고 우리의 병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또 우리의 소원도 그분에게 말을 해서 또 이루어지고 이 예배 안에서 모든 작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천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해결이 되는 그 특별한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그 장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오신다는 오셔서 우리와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이 장소에 트럼프가 오겠다 그럼 우리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트럼프가 온 거야 네? 그럼 왔으면 트럼프가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되게 해피한 거지 정책 얘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너 소원이 뭐냐 뭐 알았어 정책 들어 이렇게 하루 다 있다는 거죠